네, 저희가 세상에 없던 상품 또는 새로운 영역의 상품으로 히트 상품을 만들었던 히트 상품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에서는 햇반의 도입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서 황영께서 길트 필링 프로덕트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좀더 그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엄마가 해준 밥 그게 거기에 나온 거죠. 길티 필링을 엄마 없애주는. 보고 싶네. 네, 엄마 보고 싶죠, 늘. 네. 엄마도 울지 마. 우리가 햇반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게 혼용됐을 수 있는데 햇반이라는 어떤 단일 브랜드를 뜻하기도 하고 전체 즉석밥을 대표하는 카테고리고요. 말로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도입기에는 기본적으로 경쟁 제품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아주 극소수밖에 없는 게 도입기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도입기에는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객 하나 확보하는데도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게 되겠죠. 경쟁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극소수인데, 그러니까 정말 1차 수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밥 먹는, 지어놓은 밥이 없을 때 먹는, 이런 걸 보여줬던 거예요. 비상식으로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게 1차 수요가 확보되고 나면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성장기잖아요. 근데 성장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성장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그때 나오는 현상 중에 가장 그 전형적인 게 뭐냐면 이제 경쟁자들이 들어온다는 거 있어요. 아, 이게 보니까 돈이 좀 돈이 좀 되겠네. 되겠네 싶어서 2002년에 농심 햅쌀밥이 들어와요. 약간의 부침을 겪고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2004년에 오뚜기밥이 들어와요. 2008년경에 동원 센쿡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기 들어서서 경쟁자가 들어오면 경쟁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성과나 실패가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으로써 시장을 키우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장기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도입기 시장을 개척한 제품보다 뭐라도 낫거나 다르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형태를 띠냐면 경쟁 브랜드들은 나름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이 기존에 있었던 강자, 이 카테고리를 만들었던 햇반은 스스로의 시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대응 전략이 나옴으로써 마케팅이 굉장히 다채롭게 펼쳐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의 다양성 있게 되는 거잖아요. 햇반이 들어왔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 차별성 있게 내가 얘보다 낫다 혹은 다르다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따져보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냥 가장 단순한 게 예를 들면 용기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야 뭐큰 의미가 없다고 치면 재료가 달라지겠죠. 재료가 다른 거로 승부를 걸려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쌀이 아닌 다른 걸 하겠다. 그럼 발화현미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대중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쌀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원료에 해당하는. 그게 기억나세요? 농심에서 나왔던 고시히까리. 맞습니다. 와. 농심 햅쌀밥에서 고시히까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쌀이 다르다라 나올 수 있겠죠. 햇반이 처음에 무슨 압력밥솥 지은 것쯤 지었다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초고압으로 세게 지었어. 그게 동원 센쿡이에요. 아. 그래서 센쿡이에요. 몰랐던 사실. 네. 비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훨씬 맛이 좋다라를 자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오뚜기는 오뚜기 즉석밥이에요. 오뚜기의 전략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오뚜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장 일상적으로 쓸수 있는 거를 가격 경쟁력이 높게 내놓는다가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뚜기 즉석밥은 브랜드도 보면 밥이고 오뚜기에서 가져왔어. 별도의 브랜딩 요소가 없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퀄리티지만 훨씬 좀 가격이 괜찮다. 그렇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시장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미 길티 필링 프로덕트라는 거는 이제 흐려졌고 그리고 거기에는 전체적인 트렌드 흐름도 작용했다. 90년대 말에 나와서 2002년, 2004년, 2008년 한 10여 년 전에 계속 나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 구조 이런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침내 2014년인가에 2016년 2017년에 1인 가구 비중이 제일 높아졌잖아요. 잠깐. 혼자 2분 이상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1인 가구 얘기하신 거는 삼행시 1인 트렌드 풀 버전을 꼭 한번 보시면 거기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 프레임을 도입, 성장, 성숙, 쇠퇴를 보면 성장기에서
되는 전략이 뭐냐면 일단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현상적인 게 있고 차별화를 노린다는 건 당연한 거고 전체 수요 중에서 특정 수요를 막 찔러요. 발화현미밥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 침투 가격을 하는 경쟁자가 반드시 나와요. 나오겠죠. 시장 침투 가격이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낸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 성장기에서 경쟁이 더 격화되면 대응하는 가격 전략이 물론 나옵니다만 그러면서 햇반 혼자도 햇반이 거의 70% 쉐어일 거예요. 네, 67%. 네, 70% 쉐어니까 그 30%를 빼앗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30%들이 같이 싸워지면서 전체 총량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올바른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문피가 이렇게 메모하시고 아까 우리 회의 때 얘기하신 것처럼 엄마의 미안한 마음. 주부의 미안한 마음. 근데 전 주부랑 엄마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엄마 하면 좀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신 밭, 햇반. 요게 아주 좋은 어떤 앞서가는 애들의 리더십. CJ 제일제당의 전통인가봐. 엄마들로요. 그런 구라의 향기 그득한 슬로건으로 광고하는 게 고향의 맛 다시다. 아 그러네. 그것도 CJ구나. 엄마가 해준 밥 맛이요? 엄마가 해주신 밥. 햇반. 2000년대 중반까지의 햇반의 메인 카피는 엄마가 해주신 밥 햇반이었고요. 2005년만 해도 여전히 주부들이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햇반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긁어주는 광고가 남편이 찾다 시리즈가 있었어요. 아. 남편이 먼저 찾다. 그래서 마트를 가면서 김상경 씨랑 송선미 씨가 메인 모델이었는데 김상경 씨가 그러죠. 햇반 살까? 그랬더니 송선미 씨가 약간 미안해하는 척 하면서 그럴까? 밥이 맛있잖아. 예.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는 걸로 나오고 메인 카피가 엄마가 해주신 밥, 햇반. 조금 지나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쌀 자체의 신선함을 가지고 맞아요.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벽시에서 햇반까지 3일. 도정 하루 만에 지은 밥, 햇반. 맞아, 예.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나가죠. 그게 다 경쟁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거겠죠. 네. 예. 보면 이게 특히 음식 장사는 한 기본빵으로 많이 먹는 것 같고 승부를 걸어야 돼. 예, 삼겹살집 그렇게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빈도가 일정 정도 확보된 거에서 혁신적인 접근이 되면 성공하는 거지 원래 안 그래도 사용 빈도가 작은 거를 하려면 정말 그 카트를 완전 장악하지는 힘든 것 같아요. 네. 우리 삼행시가 이 매니악들만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찾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먹방 할까? 먹음사까 진짜. 먹음사까. 전설처럼 그 전에 내려온 그 마케팅 비화 중에 혹시 큰오루 맛죽 기억나세요? 어? 어? 다시. 큰오루 맛죽. 기억나요. 기억나요. 나는 몰라. 나는 이원에서 수입했어. 나이 많은 형들이. 큰오루 스프 알아요? 큰오루 스프? 몰라요. 그게 처음에는 어디 직접 진출했었나 그랬는데 그때 들려왔던 마케팅 야사가 뭐냐면 한국 시장 소비자 조사를 한 거라. 그랬더니 한국인의 식생활, 한국인의 식습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국인은 하루 세끼 밥과 국을 먹는다. 그래서 그게 번역이 올 코리안즈 이트 스프 3 타임 a 데이 라고 번역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본 큰오루 본사에서 아 이런 신천지가 야 하루 세 끼의 스프를 먹는데 가자 그랬다가 쫄딱 망했다는 그 마케팅 야사가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원래 소비 빈도가 높은 걸 가지고 하는 게 혁신적인 접근을 한다면 성공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마케팅비가 엄청 많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작은 쇼핑몰 하나만 하실 수도 있고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작은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하실 수도 있고 뭐 작은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늘 하던 그 오케이전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좀 극과장에도 좀 재밌는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 있고 요즘 SNS상에서는 그런 위트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 그거를 제가 요 다음 영상에 한 번 더 요약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